그룹 만들기를 통해서 더하기를 배워봤다면 이번에는 빼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빨간색 벽돌을 갖다 놨는데 이 알록달록한 도형에 보면은 가장 상단에는요 상자 원통이요 위에 똑같은데 또 있습니다. 가져와서 보면 알겠지만 이 맨 위에 있는 상자 원통은요 색상이 반투명합니다. 이렇게 빗살 무늬가 그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반짝반짝 위에가 보이는 이유는요 높이가 같기 때문입니다. 색상이 없는 이 도형을 홀 도형, 구멍 도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형이 빼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형입니다. 도형이 겹친 부분이 빠지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뺄 때는요 이렇게 위치를요 눈에 잘 보이게 잡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. 크기를 변하거나 아니면 회전하는 거 이전에 앞에서 했던 거랑 다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위치를 잡아놓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. 드래그를 해서 뺄 도형들 그 다음에 이 홀 도형이 같이 선택된 다음에 그룹을 눌러주게 됩니다. 그러면 겹친 부분이 빠지는 이게 바로 팅커캐드의 빼기입니다. 역시나 뺀 다음에 다시 언그룹, 그룹을 해제해서요 구멍의 크기나 개수 등을 다시 수정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. 그룹까지 완벽하게 그룹까지 해야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는 빼기 도형이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.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오른쪽에 도형은 굉장히 알록달록 다양한데요 근데 왜 빼기 도형은 네모와 원통형 밖에 없을까요? 앞편에서 색상을 변경하는 거는 알려드렸습니다. 여기 솔리드를 눌러서 색상을 변경하면 되는데 솔리드 옆에는요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요 모든 도형들이요 색깔이 사라지면서요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구멍 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모든 도형을 구멍 도형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이 하트를 구멍 도형으로 가지고 왔는데요. 구멍 도형은 겹친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구멍이 될 수도 있고요. 제가 오른쪽의 하트를 Z축 방향으로 위로 조금 올리겠습니다. 위치의 차이가 보이죠? 이 다음에 제가 드래그로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만들어 보면요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뻥 뚫린 구멍이 만들어지고요 하나는 홈이 파지게 됩니다. 홀 도형의 위치를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뻥 뚫린 구멍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홈을 팔 수도 있겠죠. 구멍 도형도 마찬가지로 일반 도형처럼 회전하고 복사 붙이기 다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상자 구멍 도형을 45도로 돌린 다음에요 컨트롤 C, 컨트롤 V 해서 여러 도형을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. 이 구멍 도형들끼리도요 그룹을 만들게 되면 하나의 구멍 도형이 됩니다.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의 구멍 도형이 만들어졌는데요. 구멍 도형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을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룹을 만들게 되면 네, 순식간에 희한한 캐릭터 모양이 하나가 됐습니다. 그러면요, 이렇게 만들어진 이 도형조차도 구멍 도형이 될 수 있습니다. 얘 자체가 다시 구멍이 되는 거죠.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음각으로 만들지 또는 양각으로 만들지 생각하게 됩니다. 구멍 도형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 틴커캐드의 기본 도형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모양이 굉장히 많습니다.